예, 오늘은 상완 삼두를 할 건데 또 보시면 두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종목이 어떻게 되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그 이 외측두의 그 말발굽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바디빌더로서 필요한 그 트라이셉 포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외측두 발달을 위해서 스탠딩 트라이셉 프레스 다운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 상완 삼두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사실 제가 제일 좀 추천하고 싶은 어떤 운동 종목이라면 이런 프레스 다운 종목하고 누워서 하는 그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운동 방법을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운동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팔꿈치 관절에 좀 통증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진행하지 않고 프레스 다운만 그러니까 두 가지 변형을 이용해서 하나는 발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로프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상완 삼두근의 그 분리 그리고 그 모양 형성에 좀 중점적인 이제 그러한 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두와 그 삼두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에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개인차를 고려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뭐 바이셉 컬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고 그 다음 뭐 덤벨 컬을 하고 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진행해서 팔의 어떤 그 볼륨과 팔의 어떤 그 쉐이프를 얻는다면 그 방법을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꼭 뭐 팔 운동에 뭐 이러이러 운동 방법이 정석이고 이러이러 운동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법칙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 보시고 만약에 이 운동 방법을 한번 해보셔서 느낌 좋고 어떤 근육의 분리를 잘 얻는다면 그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상완 삼두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장두 부분을 꼭 자극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완 삼두는 외측이 있고 여기 바깥쪽이 장두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이 이제 내측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 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리에 예를 든다면 다리 근육도 여기 외측이 발달돼야 커 보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상완 삼두근도 사실 이 뒷부분에 있는 장두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달이 돼야지만 팔이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 상태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이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은 상완 삼두근 훈련의 루틴 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어떤 그 뭐 훈련법에는 프레스 다운하고 로프를 이용하는 이 방법만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 장도 부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로프를 활용해가지고 측면에서 서서 케이블을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러한 동작도 좀 요즘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컴파운드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운동 방법을 묶으면 트라이 세트가 되는데 제가 상완 3두에는 세트법을 써요. 네. 근데 상완 2두에는 세트법을 쓰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상완 2두는 그 좀 이렇게 속근 경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지치고 회복이 느려요. 근데 삼두는 제가 사용하는 어떤 중량이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세트법을 진행하는데 뭐 별 큰 무리를 제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트법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꼭 뭐 이 부위는 세트법을 진행하고 이 부위는 뭐 세트법을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칙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좋은 느낌이 오고 발달 가능성이 느껴진다면 그냥 세트법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싱글 세트로 진행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선생님께서는 2두, 3두 슈퍼세트를 하는 느낌이 좀 별로신가요? 기대가 안 하시나요? 지금 제가 한 30여 년 운동하면서 사실 그 2두근과 3두근의 슈퍼세트는 진행해보지 않았어요.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릴 때 한 번 해봤었는데 그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진행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등 운동 진행하고 또는 뭐 가슴 운동 진행하고 난 후에 뭐 등 운동 후 2두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뭐 3두 아니 가슴 운동 진행하고 3두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써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단독적으로 2두와 3두를 띄어서 2두는 2두, 3두는 3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이러한 그 운동법에서 조금 더 분리를 얻었고
바디빌더로서 필요한 어떤 팔 근육을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어떤 뭐 세트법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보다는 또는 뭐 2두면 2두, 3두면 3두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는 그런 훈련 루틴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푸시 다운. 이제 프레스 다운인데 프레스 다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팔꿈치의 고정이에요. 그리고 팔꿈치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 항상 제가 운동의 어떤 느낌을 잡을 때 이 프레스 다운을 진행할 때 이렇게 팔을 펴놓고 사실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몸을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여주면 중심이 잡힐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우선 올려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빼고 약간 붙여주면서 이 위치를 조정하다 보면 분명히 상완 삼두근에 강력한 느낌이 오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가 수축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이제 무게를 통제하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많이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픽 컨트랙션 이 방법보다는 사실 상완 삼두근도 근육섬유니까 저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 주고 누르고 즉각 저항 상태를 만들어서 상완 삼두근의 근육섬유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은 프레스 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 있는데 변칙적인 방법은 사실 이것도 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명칭은 프레스 다운이지만 이 운동 방법은 익스텐션이에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렇게 스탠딩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팔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누워서 하는 상완 삼두근의 트라이셉 익스텐션이 될 거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동작이 프레스 다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칭이 프레스 다운인 것 뿐이지 사실 이 동작 자체도 결국은 팔꿈치 관절 하나만을 이용하는 익스텐션 분리 운동이죠. 그래서 사용 중량의 무게가 무거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중량을 이렇게 자꾸 이제 올리다 보면 주관절 통증도 많이 호소하게 되고 또 팔꿈치 관절에 이제 영향을 줘서 상완 삼두근 훈련을 아예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무게에 대한 욕심을 우선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기 몸 쪽으로 잡아당겨서 중심을 잡고 천천히 올려서 정지를 한 다음 팔꿈치 위치를 자기가 움직여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느낌이 오는 위치를 잡고 그 상태에서 약간 붙여주고 약간만 내리면 상완 삼두근의 힘이 딱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대로 다운, 그 다음에 천천히 저항 주고 다운, 천천히 저항 주고 다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프레스 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 우선 이게 조금 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돌아가는 게 그런 좋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게 고정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상완 삼두근의 주된 기능이 익스텐션도 있지만 프로네이션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을 내회전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고정된 거보단 약간 그립이 이렇게 회전되는 어떤 이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그립 넓이는 제가 좀 좁게 그 정도. 그냥 썸레스 그립보다는 항상 스탠다드 그립으로 이렇게 잡고 자기 몸 쪽으로 우선 당겨놓고 고개도 들고 약간 이렇게 당긴 다음에 몸을 앞으로 살짝만 그럼 중심이 잡히죠. 네. 딱 중심이 딱 올 거예요. 그럼 천천히 올려보세요. 이제 스탑. 여기서 이제 팔꿈치가 90도 되는 이 지점에서 이제 정지를 시킨 다음에 자기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빼주는 거죠. 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붙이고, 그럼 이제 삼두를 고립시키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내리세요. 그 다음에 버티세요. 그러면 여기 힘이 딱 들어오죠. 바깥쪽. 네, 여기 외측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등 운동에 이렇게 잡아 당겨놓고 이제 수축 지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상완 삼두근도 이걸 조금 더 뒤로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가 이제 그 본인의 수축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쭉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다음 천천히 아까 그 지점을 찾아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내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다시 내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근데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상하상돈이 긴장되면서 자꾸 팔꿈치가 따라 나가요. 네. 이제 그거를 좀 통제하시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 약간 몸에 붙여서 올라온다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이 견갑골을 이렇게 모아줘도 괜찮아요. 팔꿈치도 뒤로. 몸에 좀 붙어야 돼. 살짝만.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붙여갖고 이 와이어가 막 턱에 달고 막 네. 이렇게 그러신 분들 있는데 그런 거 좀 피하시고 지금 느낌 오죠? 네. 바깥쪽이 좀 자고 많이 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프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어서 바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손잡이를 바꾸면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바하고 틀리게 조금 더 이제 손목에 회내전 기능을 더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 지나치게 이걸 이렇게 많이 벌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땐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거보단 회내전을 이용했으면 회내전의 기능을 살짝만 활용해서 삼두로 이 그 저항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그대로 유지해서 삼두에 저항을 주고 그 다음 다시 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지나치게 이렇게 일부러 손목을 막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동작이 나쁜 동작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회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사용 중량이 가벼우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 중량이 이제 증가되게 되면 자연히 그 회내전에 지나친 어떤 그 손목 회전으로 인해서 주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은 사실 그 가벼운 중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지 않고 프레스 다운을 발을 이용한 조금 더 이거는 회내전을 로프보다는 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이 조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요 발을 이용할 경우에 중량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로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발을 이용한 프레스 다운에서 삼두가 긴장되고 지쳐 있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중량으로 반복수를 한 12에서 15개만 해줘도 충분한 펌프업 또는 어떤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연이어서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을 이용한 프레스 다운하고 로프를 이용한 프레스 다운을 이렇게 컴파운드로 묶어서 진행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팔꿈치도 보호하고 내 상완삼두근에 얻고자 하는 어떤 그 말발굽 모양의 바디빌더로서 필요한 트라이셉 포즈를 위한 그런 상완 삼두근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바로 이게 종목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외측에 집중되는 거 네, 진행해 보시면 똑같이 우선 내려놓고 자기 몸쪽을 살짝 당긴 다음에 몸을 기울이면 자연히 중심이 잡힐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팔꿈치 고정시키고 그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 느낌 오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만 주세요. 벌리지 말고. 근데 일부러 쫙 벌리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요 정도의 회내전이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고, 그걸 연속 동작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제대로 된 어떤 그 자극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이 두 동작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개수를 정해놓고 발을 이용한 프레스 다운을 20개 그 다음 로프를 이용한 프레스 다운을 15개 아, 네, 저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약간 손잡이가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 좁게 잡다 보니까 자연히 손목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건데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이유는 없으니까 땡겨놓고 잡고 기울이고 올려놓고 여기서 팔꿈치를 뒤로 견갑골 모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딱 요거만 살짝만 붙이고 조금만 내리면 느낌이 딱 여기 가이드라인이 잡히죠. 네. 요 상태 그대로 이제 20개 하나 둘 셋 하나 팔꿈치 따라 나가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상체 올라오시고 그래서 상체를 좀 높이세요. 그렇죠. 일곱 천천히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셋,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삼도 이제 느낌 오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뭐 그냥 뭐 진짜 숨도 안 쉬고 뭐 그냥 바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호흡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로프 호흡도 좀 가다듬으면서 당겨놓고 당겨놓고 가이드라인 잡고 무게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느낌 오면 거기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뒤로 가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여섯 아우 좋아요. 일곱 여덟 너무 벌리지 말고 아홉 그냥 잡수 그렇죠. 열 여기를 핀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절을 그렇지.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제가 해보니까 이 줄이 좀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팔꿈치가 안 따라다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삼두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자꾸 이게 이렇게 네. 따라나가요. 그래서 이제 어깨 참여를 유도시키고 자꾸 이제 몸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자기 몸은 뒤로 하시고 팔꿈치를 약간 뒤로 고정시켜서 이 팔꿈치만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피고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그 크게 이게 무게를 뭐 많이 든다고 해서 삼두가 빨리 좋아지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과거에 저도 굉장히 뭐 무거운 중량에 뭐 프레스 다운도 해보고 뭐 라인 트레셉 익스텐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크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상한 삼두근의 양이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적정 자극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기의 어떤 경력이 쌓여야 팔 근육도 커지고 이게 발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갑자기 팔이 뭐 몇 cm씩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1cm 커지는 거는 한 달 안에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 내가 한 달 했으니까 1cm, 두 달 하면 1cm, 세 달 하면 3cm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후반에 가면 발전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지금 제 운동 경력과 제 수준에서는 사실 1cm 늘리는 어떤 팔 근육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은 뭐 1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느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노력해야 되는 게 뭐 체중의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 중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근육 양을 얻는 거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잡다가 이제 이거 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게 사실 덤벨 갖고 했었는데 자꾸 여기가 아프니까.